사과를 먹. 근데 나는 너희들 가면은 충분한 자유시간과 충분한 너희들이 놀 거고 우리 중에 그래도 상희가 여기서는 제일 컴퓨터를 많이 하니까 상희는 그 슬러프에 대한 정보나 이런 걸 좀 한번 찾아봐봐. 아, 노래 그냥 크게 틀어도 돼. 상관없어. 원하는 노래를 그냥 틀어. 사봤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에 딱 예쁘게 해가지고 파는 게 있어요. 아니, 보이신다고 그렇게 달고 나왔는데 한 명씩 존나 찍고 있구만. 실패하면 어떡할 거야? 달고나도 나쁘지 않다. 오케이. 오징어 게임처럼 불가리아 갔을 때 그거 가져왔으니 불 들어오는 보석 반지 있죠? 알아. 맞아. 그거 켜가지고 던지잖아요? 쌈나 쌈나. 그 보석 반지 어디서 팔아? 인터넷에서 공항 가운데다가 동그라미 너무 크게 그는 거 아니야? 공항 이렇게 만나야 되고 야 왼쪽부터 그치요 왼쪽부터 다 잡고 잡아 다섯 개 그래서 하나 더 하나씩 하나 더 지우고 하고 뭐? 들어오면서 들어오면서 쇼터 스낵 준비. 전진한. 청년 피자 저기 구태현 피자 메뉴 좀 골라. 청년 피자 아니면 파파죠. 오늘은 핀란드 가는 날이고요. 밤 11시 비행기예요. 블랙브라이어에서 스키백 그리고 짐 가방, 부츠백을 후원해 주셨어요. 자, 어떤 게 있냐면 부츠백인데 이 65리터랑 35리터랑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원래 65리터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35리터로 했고요. 1kg 넘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35리터는 딱 부츠 두 개밖에 안 들어가요. 이렇게랑 그리고 스키백 짐 가방. 저희 스키복이랑 되게 색깔이 비슷하죠?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아 이게 하얀 거라서 정말 때가 많이 탈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아픈데 근데 가져왔다 그래가지고 여기 커버백을 씌울 거예요. 랩핑했어요. 때 안 타게 하려고. 여건이요. 대문도 여건 모으자. 넓게 맞냐? 저희 지금 비행기 탔고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저희 도착해서 다시 카메라를 켤게요. 저희는 지금 무려 14시간을 가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갑니다. 파이팅! 여기서 5시간 있다가 또 국내선 타러 가요. 너무 힘들다. 캐틸라 도착 내리고 있어요. 헬싱키는 비가 내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완전 춥다. 우와. 안녕하세요. 윈터스키 버스들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키 저 크로스컨트리 등산장 나와서 바로 신어요. 쉽게 타요. 그냥 주민들이 크로스컨트리 스키 신고 길 다니는데요. 네, 여기 지금 여기가 레비 스키장 중심가거든요. 그래서 저 앞에 보면은 이제 지금 이 버스가 아마 제로 포인트로 간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그쪽으로 갈 건데 곳이 없어요. 완전 빠삭해요. 아, 여기 우리 숙소 바로 오른쪽 이쪽 편이에요. 네. 완전 가깝죠? 너무 멋있다. 정상까지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가 더 올라가요. 로컬도 있어요. 자, 저희는 인도로 걸어가고 있고요. 위에는 크로스컨트리로 이동할 수 있는 스키 전용 도로. 스키 전용 도로지. 안녕. 저희는 지금 저녁 식사를 하고 너무 예쁘다 언니. 미팅이 끝났는데 야, 미쳤어. 밖에 풍경이 너무 예뻐요. 지금 달이 너무 예쁘게 보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가요? 이렇게 나가? 안녕. 지금은 10시고요. 여기 저희 숙소예요. 오로라를 볼 수 있다고 해서 나왔는데 오로라가 없어요. 근데 오로라가 저희가 잠든 뒤에 나타날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 시간으로 새벽 6시이기 때문에 저희는 매우 매우 졸린 상태입니다. 스키장 뷰였네요. 저희 여기가 저희 슬로프이고요. 어제 결국 오로라는 못 보고 잤습니다. 저희는 지금 아침을 먹으러 가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어제 여기 왔잖아요. 다른 나라 스키복을 많이 봤는데 한국이 제일 예뻐. 좋네. 흰색 스키복에 흰색 붙일까봐 인기 많을만 하다. 저희는 이제 공식 슬로프에서 연습을 마치고 다른 슬로프에 가서 다시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W3 그럼 지금 여기잖아. 와 진짜 예쁘다.
오히려 눈이 더 딱딱해요. 여기 티바 있고요. 여기 경사 되게 세다. 저희가 오전에 공식 슬로프에서 연습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공식 슬로프를 못하게 돼서 잠깐 쉬었다가 알고 보니까 스키장이 되게 되게 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연습을 하러 왔지만 이 풍경에 반해서 행복 스키를 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원래는 엄청 심각했다가 지금 한번 타고 나서 아 몰라 행복 스키 타 이러면서 지금 다들 이렇게 오늘 여기서 행복 스키를 타면서 처음으로 와 내가 스키를 타서 너무 좋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 행복하다. 오랜만에 내가 스키를 타서 여기 와보고 진짜 너무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인터스키 페스티벌 첫날인 거죠, 사실상. 그래서 오늘 오프닝쇼가 있어서 오프닝쇼를 하러 갑니다. 저녁에 있는 일정이지만 지금은 너무 밝다. Alright, one big shout out to Korea! 각 나라의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What a show! These guys are all about the danger tonight. Let's hear it for Finland. Look who we are. We are the dreamers. We make it happen. Guess we believe it. Something exciting to watch is the Korean short turn. Big snowboard team on the hill. All right, Korea also known for its technical skiing, accuracy, sharpness, hard snow, shorter runs, lots of short turns. Man, they kill that stuff. Noit kuvioita pitää muutaman kerran treenata. Ja erityisesti tietenkin, kun tehdään käännöksiä erittäin lähellä toisia, mennään välillä lähettäin. Riski on aina iso, varsinkin noilla vauhdeilla, mutta se on myös erittäin viihdyttävää katsottavaa. Yeah, nice job, Korea! Thank you! Pretty clean, ripping long turns there at the end as well. Thank you, Korea! 저희가 여자 숙소는 너무 멀어서 길을 개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고, 절로 걸어가시죠?